이어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목포 먼저 연결하죠. 김혜은 앵커, 전라남도가 도내 주요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전국적인 관심을 끈 대학가의 천원의 아침밥은 전남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의 광역시도의회가 따라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최근 확정하면서 도내 7개 대학으로 천원의 아침밥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들이 저렴한 값에 든든한 한 끼를 챙길 수 있도록 일부 대학이 추진했던 천원의 아침밥. 농림축산식품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7%가 유지를 원한다고 답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취지도 좋고 호응도 컸지만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분 지원에 나섰지만 전남의 경우 두 개 대학만 천원의 아침밥을 하겠다며 지원을 신청했고 나머지 18개 대학은 포기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추가 지원에 나서는 전남도 아침식사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천원의 아침밥 추진이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3억 6천만 원 반영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 비용은 1인당 1,000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연인원 3만 6천여 명이 아침밥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대학의 비용 부담이 한층 절감되면서 기존에 추진해온 목포대를 비롯해 순천대와 동신대, 전남과학대 등 도내 7개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시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우리 지역 대학 그 아침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 대학에 그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건강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 남도의 쌀을 소비하는 효과를. 전남도의회는 천원의 아침밥 조례 제정에 이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 제공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왔던 천원의 아침밥처럼 이번에도 대표적 민생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영암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 이른바 아우토반은 전남 서남권 관광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아우토반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도민과의 대화에서 우승희 영암 군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영암 3호읍권 야간경관 조명 사업 등을 전남도에 요청하는 한편 영암을 생태 힐링 도시로 조성하는 데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같은 학교로 입학할 경우 다른 학교 진학을 유도하는 등 상피제 준수를 적극 권고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권고를 따르지 않더라도 사립학교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학교 시설 사업비 지원을 보류하고 학교 경영평가 실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